나를 위한 시간의 중요성. 우리는 보통 take time out 하면 take a break이랑 똑같아. 휴식을 취한다. 오직 이때만 휴식을 취한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스위치를 끌 필요가 있을 때, 스위치를 끈다는 게 만약에 이렇게, 아, 나 배터리 다 됐어. 내 몸이 배터리 다 됐다. 이런 느낌 알지? 엄청 피곤할 때. 여기서 끝이고, 그리고 다시 부사절.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주절, 우리는 종종 엄청 피곤해. 아파. 그리고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회복할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피곤하고 이럴 때 스위치 끄잖아. 그리고 휴식을 취하잖아. 자, 미타임이라고 해서 마이 타임이 아니라 미타임이네. 마이 타임은 나의 시간이고, 미타임은 그냥 나를 위한 시간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은 이게 키워드야. 나를 위한 시간은 복잡해진다. 수동태지. 부정적인 연상에 의해서 나를 위한 시간이 네거티브래. 안 좋대. 부정적인 연상에 의해서 에듀얼에지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서 압도, 스트레스, 피로 뿐만 아니라 현실 도피, 뭐 죄책감, 후회 이런 게 있는 부정적인 연상에 의해서 복잡해진다. 마이 타임 뭐안 좋다라는 느낌이고, 모든 이런 부정적인 함축은, 여기 앞에 나온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함축은 의미한다.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뭐야? 미 타임. 이걸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봐봐. 우리 엄청 피곤할 때 쉬잖아, 그지? 엄청 피곤해. 스위치 꺼야 될때 쉬잖아. 근데 그 나를 위한 시간 이렇게 쉬는 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피로 받고 압도 받아서 뿐만 아니라 현실 도피, 뭐 죄책감 이런 거랑 연상 지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마이 타임은 안 좋은 거구나라고 사람이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함축이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미 타임을 갖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미 타임 왠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Still clear of it 하면 피하다. Clear. 없는 거잖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 Still 조종하다는데 어쨌든 피하다. 그것이 없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피하는 거지. 어쨌든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인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자, 나는 be about to 부정사면 뭐뭐 하려고 하다지. 막 바꾸려고 한다. 너의 인식. 지금까지 너의 인식은 뭐야? 부정적인 인식이었었잖아, 그지? 이걸 바꾸려고 한다, 이거지? 자, 미타임의 중요성에 대한 너의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 까지 문장 끝났고, to 부정사는 어디 갔어? am about to change, am about to persuade인데, 여기 end가 원래 있어야 돼. 근데 없고 콤마로 대체한 거야. 그리고 나는 또막 설득하려고 한다. 사용식, 너한테 요거를. 너가 봐야 돼. 그것을 C 뭐야? 어디 갔어? View A as B, C A as B, Consider A as B 뭐다 똑같잖아.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여러분이 봐야 된다. 이것이 뭐야? 미타임을 Vital 필수적인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봐야 된다. 중요하다 이거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는 막 바꾸려고 한다. 여러분의 인식을. 미타임에 대한 중요성에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설득하려고 한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봐야 한다. 미타임을 중요한 곳으로 봐야 한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 take A as B. A를 B로 삼다. 이것을 허락으로 삼아라. set aside 따로 떼어두다. 따로 비축해두다.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일부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허락으로 삼아라. This가 뭐야? 미타임을 허락으로 삼아라. 그리고 여기 구조 먼저 볼게. 구조 먼저 보면은 in which 다음에 원래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to do가 나왔네. 그렇지? in which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게 어딨어? 있어요. 봐봐. 원래 문장이 맞아. 완전한 문장이 왔어. 원래는 we 뭐 can do what we choose 또는 we should do what we choose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온 건데, 뭐 we can을 to로 바꾸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딱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봐봐.
우리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 있잖아?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어. 봐봐, 이거 봐봐. 투부정사 형사적 용법에서 뒤에 이게 자동사일 때 전치사 쓰잖아. 뭐 to play with, 뭐 to ride on, to ride with 이런 것처럼 나는 의자가 필요하다,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이거잖아. 형사적 용법이잖아. 근데 이게 자동사일 때 전치사를 쓰지. 원래 이런 구조는 좀안 좋다고 봐. 왜냐면 전치사로 끝났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간 요새는 이런 구어체에서도 잘안 쓰고 욕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간 다시 한번 형사적 용법에서 자동사일 때 전치사 쓰잖아. 요거를 그냥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고 투부정사 이렇게 쓸수 있어. 자, 온이 있지. 오늘 앞으로 가. 전치사 써. 투부정사 이렇게 내려오면 돼. 똑같아. 형사적 용법이랑 똑같아. 나는 의자가 필요하다.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온으로 끝나는 게좀 보기상 미관상 안 좋아. 원래 전치사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끝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앞으로 갖다 써주고 관계대명사를 쓰고 투부정사 이렇게 뒤에 쓴다. 요거랑 똑같다. 어쨌든 그냥 형사적 용법으로 하면 된다. 자, 이것도 귀찮다. 몰라. 좋아, 괜찮아. 몰라도 돼. 단 이것만 알면 되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투부정사 쓸수 있어. 어떻게 해석해? 형사적 용법을 해석해. 이것만 알아도 그럼. 자, 우리의 피로는 이거지. 시간에 대한 우리의 피로는, 근데 투두니까 형사적 용법이니까 할 시간인데 뒤에 두에 대한 목적으로 이렇게 왔지.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시간을 위한 우리의 필요성은 점점 긴급해진다. 너무 연결되고, 그리고 압도되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세상에서. 이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필요성이래. 시간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이래.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시간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 이게 즉 미타임이라는 거야. 미타임이 긴급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야. 미타임 중요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점점 필요해진다 이 뜻이겠지? 점점 긴급하다. 너무 연결되고, 과잉 연결되고, 과잉 압도되고, 뭐 너무 자극적인 그런 세상에서 미타임 필요하다, 긴급하다.